안녕하세요. LG 플러스 컨버지덤 사업 유창수 담당. 근본 출시하게 된 홈보이는 어떠한 영역의 기존의 제품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의미로 출시한 서비스 상품이 되겠습니다. 홈보이는 기본적으로 홈 생활의 혁명을 이끌 혁명을 선도할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백내에 있는 그 수많은 쓰지 않고 버려져 있거나 혹은 자주 쓰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한 곳으로 모은 올인원 컴포지트 홈 어플라이언스인과 동시에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지원해주는 미래 융합된 환경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생활에서 저희가 홈보이를 쓴다면은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 집에서 이북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는 게 요즘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홈보이에서는 매월 이북 탑 100 중에 10권을 전문가들이 엄선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이곳의 가치는 온라인으로 10권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9만원 이상,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면 14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홈보이를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세컨 TV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U+ HD TV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전 세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엠넷과 라디오 서비스 그리고 밖에서도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무엇보다도 그 영유아기 자녀들을 위해서 1600권의 한글 어린이 동화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와 32개의 악기를 가지고 합주도 하고 작곡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놀면서 습득하고 있는 그런 에듀테인먼트 서비스인 악기놀이 서비스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에서 PC라든지 태블릿 혹은 디스플레이, TV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물론이죠. 아, 예. 그리고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기능 외에 실생활이나 리빙 관련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해 주시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까지 가정의 기기는 밖으로 들고 나가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었는데 저희는 파격적으로 저희 홈보이에 내비게이션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실 때 길 안내가 필요하신다면 저희 홈보이를 그냥 들고 나가셔서 차 안에서 켜기만 하시면 내비게이션으로 기능 작동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홈보이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삶을 위한 스위스 나이프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적절한 표현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도구라기보다도 저희는 이제 파트너. 아 융합된 미래 생활의 파트너. 예. 단순한 툴을 넘어서 삶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기다. 예. 마지막으로 소비자나 대중들에게 홈보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식 같은 기기이실 테니까요.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홈보이 귀여운 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착한 놈이고요. 예. 그 다음에 팔방 미인이고요. 예. 선택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고요. 예.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고요. 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